미용과 다이어트,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체리를 가져왔습니다. 이 빨갛고 탐스럽게 생긴 체리의 맛은 어떨까요? 한번 먹어볼게요. 엄청 맛있어요. 하긴 해도 체리는 진짜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잠을 잘못 자서 고민인데 이 체리가 숙면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염증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조절할 때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이 체리를 한번 드셔보세요.
에이드에 빠져 있던 거라서 더 달콤해요. 시장 지나가거나 마트에서 보면 너무 예쁘게 생기고 맛있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매번 먹고 싶은데 항상 좀 비싼 편이니까 못 먹었어요. 근데 오늘 이 기회에 진짜 체리 많이 먹고 예뻐지려고요. 너무 맛있고 좋아요. 저는 원래 과일을 좀 좋아하고 먹는 게 되게 힘드네요. 치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
저희 아빠가 과일 가게를 하셨었는데 꼭 조금씩 상한 과일들을 갖다 주셨어요. 근데 저는 과일을 좋아하니까 그거 먹으라도 항상 갖다 주시면 너무너무 좋고 맛있는 거예요.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. 어쨌든 과일을 너무 그때부터 좋아했다는 키라입니다. 나머지 조금 더 먹을게요. 다이어트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은 또 불면증에도 좋은 그런 체리를 먹어봤는데 이렇게 비주얼도 너무 예쁘고 맛있었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리 가지고 오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.